나하고 언제나고 둘이 몇 개 없어요. 예. 아주 잘 좀. 그러고 보니까 한시는 이제 내 경우를 그리고. 그러니까 철학이 있던데 여기는. 자, 그러면은 철학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철학이 없는 그림이라는 것은 그 형태로 그려요. 사실 기계로만 하고. 예. 철학이 들어야죠. 그러니까 이 남정화는 우키 그 철학을 가운데. 예. 그림 그리시려면 그 구상도 참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실기형 스케치보다도 이제 아, 젊었을 때는 실기형 스케치를 많이 하고요. 40이 넘다 저는 그 철학적인 구상이 제일 중요하죠. 그렇죠. 네. 예, 거기에서 습관 같은 건 특명을 못하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뭔가 그 확실히 여기에 따라서 붙여놨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가사를 보고 이제 화론적으로는 소수지 속이라 합니다. 적은 소로자 적은 기술에 공감한 것이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자기 그 정신세계 풍과 같이 갖춰진 인격 이것으로 이제 이조부터 내려오는 유교철학도 중요하고 네. 그 이제 공명철학 아닙니까? 네. 공명철학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철학 네. 또 이제 노장철학 근데 심지어는 이제 예수 분야원도 철학이니까 네. 예수철학 두루 성립이 돼야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이 작품을 해놓았지만은 그 벌써 그 멋이 있고 네. 벌써 그 심오한 그림이라 해야지. 네. 낙지면은 그 보기가 좋다 그냥 놔두고 그런 거 그런 것은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 활원에서 그 단어가 있습니다. 그 여촌여도지라 하거든요. 네. 촌 큰 애기가 화장해 놓은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네. 그 표시가 있는데요. 여촌여도시라 네. 그 여촌여도시 같은 그 작품은 야 그 여자가 그 뱀피와 같은 거 네.